너 오면 미리 니네 미드 빌린다. 네. 이런 의도거든요 지금. 아 좋습니다. 피해는 굉장히 좋은데. 오, 오! 비싼데 채워요. 들어와서. 아, 아 근데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아리 궁도 뺐죠 그리고. 네. 지금 글로벌 골드 거의 다 따라왔죠 이제는. 그렇죠. 이게 사실 포탑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 1차 순식간에 두 개 쫓아갔고요. 이제 바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탑만 깨면 돼요.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어 리산드라 이쿠. 자 궁극기로. 야 오야. 우와 접어. 잡았어. 물론 결과적으로 미드와 서포트이 바뀐 거긴 합니다만 문제는 피들스틱이 지금 연자영역이 있었던 피들스틱이기 때문에 이시가 네. 죽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와드를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손해가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은 리산드라만 잡고 끝나는 거였는데 네. 피드스키 앞에 잡히는 바람에 어차피 이건 잡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렇죠? 그나마 그 와중에 피드스키 잡는. 와 저 침묵이 까마귀가 날아가서 터지기 전에 스킬을 다 쓴 거예요. 와 자 이제 피드스키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저 기분 나빠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아리가 CS 잘 못 먹어서 아리가 잘 성장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리산드라 포커스를 바꿔서 트위치를 잘 눌러준다면은 지금 트위치 킬 다 먹었기 때문에 트위치 도움은 다 먹거든요. 자 드래곤 타이밍. 이건 진짜 MIG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나미도 오라클 나미도 예언자 영향. 자 리산드라 심연의 올. 자 와드로 확인. 와 서로 또 와드. 바텀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올라와요. 자 스펠 상황 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MR이 약간 불리합니다. 스펠 상황이. 자 이거 피들이 궁 쓸지도 모른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까 뒤로 땡겨서 잡은거죠 지금. 아 마드로 아직 아니구나. 리시버 스트레스 스트레스 잡히고 라이라 라이라 이브리드 왔어. 이브리드 왔어. 녹았어요. 자 근데 아리 누르놓고 헤일로.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리산다 잘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선수가 아리 1대1 마크로 시간을 잘 벌었죠. 자 리산다 스킬 콤보 꼭 그레이브즈 공격해요. 정화 이커. 오 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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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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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한테 붙여서 버리겠어요. 트위치 얼굴에 헤일드 레넥톤 레넥톤이 아니 오랫동안 그레이브즈 다 죽이군요. 그레이브즈 다 죽여요. 이거 자르반이 앞에서 버텨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고 자르반! 자르반 못 살 것 같네요. 죽었죠 이거? 아! 저거 들어갔 저거 잘 살아갔으면은 그렇죠. 리신이 그레이브즈가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아 이번에는 스틸부터 물론 뭐 발차기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네. 스틸 잘했고 한타도 좋았어요. 다시 해볼까요? 나 실수도 있었고 잘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스틸 당한 거지. 네. 마음이 아팠고요. 이블링이 너무 혼자 네, 네 완전 녹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대신에 PLL 선수가 아리를. 과감하게 아리를 묶어주면서 아리 딜로스 발생시켰죠. 네 게임도 한번 미신 날아오는 것 띄우고 이건 정말 좋았어요. 네 여기서 프란트스가 잘 넘어와서 물감옥 잘 들어가고 리산드라가 트위치 잘 묶어줍니다. 레이톤이 생각보다 정말 튼튼하게 정말 오래 싸워줬거든요. 네, 여기서 발로 찬 게 트위치! 어이구! 깜짝이야 트위치! 네. 그레이브즈 허공 답보 했어요! 그렇죠. 경공수 쓰네요. 트위치가 갑자기 남이 때리는 동안 우리 원딜이 죽고요. 네. 여기서 피바닥에 힘을 입은 그레이브즈가 네, 레이톤까지 레이톤까지 마무리하고 여기서 기창을 그 약간 오른쪽 아랫부분 썼다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위쪽 부분에 쓰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안 됐어요. 거리가 그렇죠. 대각선 저게 만약에 네. 저렇게 쓰고 와서 리신까지 넘어오는 구도였다면 네. 포탑과 함께 리신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두 점은 좀 아쉬웠죠. 그렇죠. 자 4천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득본 쪽은 MIG였고요. 네. 리산드라가 성장이 좀 멈춰있는 점 네. 중요합니다. 분야가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와 이거 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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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반대 매혹! 오 근데 뭘, 아 저 그림 좀 버려요. 그림 좀 버려요. 그레이브즈가 저 멀어요! 오히려 그레이브즈가 나오면서! 자 리산드라 사실 그레이브즈가 저 멀어요. 자 피들이 잡히긴 했습니다.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그레이브즈 이제 왔습니다. 그레이브즈 왔습니다. 아 적대 나가고 있네요. 어 근데 그레이브즈 뒤가 엄청나요 지금. 자 이블린도 오거든요. 이거 이블린도 와요. 야 근데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이블린도 넘어왔어요. 이블린 이블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이블린 약합니다. 아 이게 이블린 좀만 빨리 왔으면. 아 이 체력들 보세요 지금. 아 이게 라일락 선수 약간 고민을 했어요.
생각이 많았죠 지금은. 그야 들어서 다 죽인 건데. 그레이브자 저렇게 싸우는 만큼 좀 더 이블린도 과감하게 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블린 왔으면 다 잡은 거거든요. 이블린이 걸어다 저, 잠깐 멈췄어요. 걸어다가. 어 이거 안돼. 리진전. 어? 저 리진이래 이대일이야 이대일이야. 음파 빗나가고. 스턴이나 CC가 무섭죠 지금은. 저 뭔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한타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 이거 와도 없으면은. 네, 모르죠. 서로 모르죠. 저희만 알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동안에 트위치가 9킬 됐어요. 네, 네. 템이 엄청나죠. 트위치가 너무 세졌습니다. 아 이거 미니면서 이블린이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사실 해봐야 돼요. 사실 여기서 블린상에서 PL에서 누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누가 데이프 쓰고 닫아놓고 본인은 나오고. 네 그렇죠. 무레가모카 더블 에어벌 한번 띄웠고 리산드라까지 여기서 이렇게 잘해줬었고. 네 피를 잡아내면서 시작 좋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잘 벌었죠 실제로. 네 여기서 이제 변했던 건 사과 선수의 전멸. 네 여기서 그레이우즈 합류해주면서. 근데 그레이우즈 뒤져 엄청났어요 지금. 아 이블린이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가야 돼 네, 말아야 돼. 이때 들어왔으면은. 이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왜 이렇게 망설였어요. 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다 죽인 거거든요 지금. 정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럼 그레이브즈 함께. 네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저 그레이브즈가 피바람의 그레이브즈라서 피가 금방 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레이브즈가 잡히더라도 나머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좀 아쉬웠고요. 여기 또 물렸어. 자 피해를 몰리고 있지만 몰리는 게 자르반이라는 거. 몰리는 게 자르반이라는 거. 소모목 연계. 근데 연계가 안 되면서 이브린이 없었네요. 그리고 뭔가 지금 죽은 상황이었어요. 자꾸 나미사마 LGIB 팀의 한타에서 집중력이 주베런 프리바론이죠. 강타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계속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리플 보는 사이에 이브린이 죽었었네요. 트위치 10킬. 트위치가 어느새 생각을 너무 잘해서 스티하기 어렵죠. 못하죠. 오늘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레이브즈 저 빙즈가 피바라기에 저렇게 최우수상에 먼저 올리면서 스킬 데미지 뒤로 올린 게 리산드라가 연계하려고 준비해온 그렇죠. 전략이었는데. 자, 자르반, 리산드라, 이블린, 나미, 광역 콤보. 어 이거 죽겠는데 뭐란 것 때문에 죽어요 이거? 아 정화 어? 트위치 사거리 기가요 무차별 난사. 아 막 역해 있는 걸 알면서도 약간 좀 아니란 플레이. 한 명씩 끊겨요 자꾸 중요한 챔피언들이. 야 MIG 트위치 때문에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트위치 너무 셉니다. 지금은 트위치 물어도 네 그림도 없으니까 잡을 길이 안 나오죠. 레넥톤도 지금 강력해요. 앞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르반도 지금 템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트위치가 그것을 뚫을 수 있을만한 딜이 되거든요. 자 돌아서 이블린 옆구리 노려요. 나와줘. 이런 구도 한번 나 리산드라 시원한 이슈와 함께 이블린과 연계 뭐 이런 게 지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 순간이에요. 네 하지만 거꾸로 폭탄 또한 타이밍 놓쳤다는 건데 거기서 왔어. 이블린이 트위치 잘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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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즈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그레이브즈 얼마나 피했어요. 아니 야 그레이브즈 피했고 그레이브즈가 자 이거 이겼죠. 아 근데 공포 때문에 공포 힐힐 자 이걸 또 막았어요. 짜릿짜릿합니다. 튕겨근데 방심. 네 아리 지금 궁합습니다. 한번 못 싸워요. 트위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근데 트위치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피해가 있었어요. 네, 그 트위치의 네. 스킬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지금 힘들어진 게 트위치 순간씩 다 나왔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바로 먹고 있는 이 타이밍 동안 한타 승리한 거 분명 의미가 있어요. 트위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 확실히 리산드라 이니시에이트 진짜 몇정이네요. 그나마 아리가 뒤에서 좀 딜을 해줬네요. 네. 네, 여기서 그리브즈 무빙을 보면은 아래쪽으로 저런 거 잘 피해주고, 네. 따라 붙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피들이 그레이브즈에겠다. 아, 진짜 길어요. 딜로스. 너무 길어요. 와. 저동안 때렸으면 피들 이미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자르반도 스킬을 또 여기다 낭비할 필요 없었고. 그렇죠. 네. 헤일도 피들한테 쓸 것이 아니라 아래 도망가는 챔피언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플레이였고요. 자 리플레이가 되는 동안 드래곤 네 LG 아이미 드래곤을 먹었고요. 그러고 이제 7000골드 바론 버프 타임을 잘 넘겼다라는 정도로 네네
만족스러운 한타 났죠. 네, 만족스럽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됐습니다. 네. 한타는 만족스럽지만 상황은 여전히 MIG 블리츠가 많이 좋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진 거는 트위치에 전멸이 왔고 트위치가 수은장 스틸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까 같은 한타가 다시 벌어지기 힘들어요. 자, 리산드라도 좋냐. 자, 아리도 어느새 리산드라 시즌 다 따라왔고요. 3개 정도. 네. 한차이 아닙니다 이제는. 초반에 비하면 리신이 지금 노데스네요. 4킬 심화 13 없이 아이템 좋고요. 자, 낚시로 한 명 좀 끊어내고 시작하고 싶은데 자르만 보이고요. 이쪽에 핑크하드가 있습니다. 자, 리신이 이브리미치 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자르반이 먼저 물리고 버티면서 가는 식의 인시는 이제는 엘자임도 좀 제고를 해봐야죠. 어우, 이분이 지금 최후 다 빠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최후 다 빠졌어요, 이분이. 같은 정글러지만 지금은 좀 체급이 다르죠? 키 지금 뭐 마방템을 들고 있기 때문에, 리신이. 네, 저런 건데 이분이 또 인시 오기 너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자, 라인도 좋고요. MIG. 지금은 갔다 와야죠. 아, 이거 트위치 노리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림이 사실 연상하기가 쉽죠? 피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였는데! 잘 빠졌어! 그 백교 선수의 무인이 대박이었어요 진짜. 헤일과 대격변이 이거 원딜 살아가지고 타워 금방 밉니다. 쑥쑥 밀어요. 오, 이거 건물이 깨봅니다 여기서. 이거 원딜 살았기 때문에 또 원딜이 그레이브즈예요. 빨리 볼 게 있거든요. 자, 2차 미드 2차는 먼저 밀었어요. 아, 안 그리고 이블린이 바텀 1차를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사실 이거 피너스 위험했는데 무리가 넘어갔는데 순간 쫙 흩어지면서 여기서 헤일이 헤일로 매혹 피해주고요. 싹 묶고 여기서 대격변 다 떴네요. 그리고 헤일 대마시아. 와, 그레이브즈 궁까지. 그레이브즈 궁에 연막탄 깨알같이 여기서 기창으로 한번 더 띄우는 플레이가 또 나오거든요. 리산드로 함께. 네. 그리고 기창 또 한번 들어가고. 저 연막은 본인의 플레이를 대입해보면 쉽게 알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 안 맞아보면 모릅니다. 저 위치에 네. 저기 있는 게 어떤 역할인지 주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여기서 그나마 상하 선수가 집중력 발휘해서 남이 잡았죠. 그렇죠. 마지막 물의 감옥 때문에 딜로스가 또 발생을 했고요. 좋습니다. 트위치를 녹인 게 너무 좋았죠. 그 트위치를 못 녹였으면. 그리고 트위치 전면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거든요. 이거 나미 라샤. 아, 트위치 몰아요. 트위치 몰아요. 오히려 물려요. 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쪽도. 네. 이제 네. 입장에서도 아직은 본인들이 좀 밀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가서 무는 플레이는 안 하네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회가 왔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골드차이 4000골드로 확 줄었어요. 트위치 전멸 없어요 지금. 아직 저기 와드 하나 있는데 자르반이 지금 미안제 영향. 자르반도 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치는 수은장식 띠가 나오고 그레이브즈는 열정의 검이 그냥 나와서 트위치 쪽이 훨씬 스펠까지 계산해봐도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레이브즈가 타이밍 쑥 나와버렸습니다. 스태틱 완성의 BF 곡괭이까지. 아, 이게 뭔가 MRG전에서는 시원한 매혹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확실히 너무 무난하죠. 아리가 전사는 안 했지만은 기여도 자체가 대단히 좀 낮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바텀 상대방 정글 블루 쪽 정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바텀 2차를 노리는 움직임. 아, 이거 MIG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트위치가 대격법만 맞으면은 추가로 리산드라 궁은 100% 맞는 거라서. 방금 전에서 그 전에서 아시다 보셨겠지만 다이브하기에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대격변 맞으면 거기에 연막탄 물의 감옥 헤일 막 다 들어옵니다. 목표. 오! 아리 눌렀어요. 아리 눌렀어요. 아리 눌렀어요. 아리 눌렀어요. 대격변. 트위치. 난디까지. 트위치 자격 1등이에요. 트위치 눌렀어요. 트위치 못 살아요 지금. 피드백은 지금 자르반이 지금 제대로 트위치 마크했고요. 물의 감옥 들어가면서 근데 상화 잘 버팁니다. 상화 잘 버텨요. 레네주 잘 버팁니다. 굉장히 잘 버텼는데요. 레네주 진짜 잘 버텼어요. 그 와중에 리신 또 그레이브즈 발로 차면서 딜로스 발생시켰고 서로 잘 싸웠어요. 밀립니다. 야, 와. 이거는
드위치를 자르만이 완벽히 마크했는데 반대로 레네톤이 앞라인 3명을 마크했네요. 그렇죠. 근데 리신이 또 깨알같이 그레이브즈를 한번 바로 찾으면서 네. 와, 자르만과 레네톤이 앞에서 진짜 탱커란 무엇인가. 아 근데 네. 원래 이 타이밍 되면 두 챔프는 좀 원래 힘이 좀 빠지는 챔프들이거든요. 둘 다 맞죠. 둘 다. 근데 존재감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시 볼까요? 무례감옥이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죠 이거는. 아 매혹 때문에 들어가고 구슬 달리는 타이밍이 오히려 독이 됐네요. 헤일도 좋았고요. 네 도망가는 거 다 지금 아래쪽에서 일단 놓고 시작했죠. 아 에어본 튀었고 트위치를 완벽히 마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레넥톤이 포지션과 아 리신이 그레이브즈를 발로 한번 차죠. 그레이브즈를 발로 한번 차기 컸네요. 이들이 네. 공으로 이브리안 마크 한번 해주고 보면 레넥톤과 지금 자르바는 무조건 성공됩니다. 무레가 뭐 밑에 떠있는데 피를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야 이 한타가 이렇게 한타가 네. 지금 정확히 잘하는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뭐 템 차이 이런 것보다 잘 싸운 쪽이 항상 이겨요. 이번엔 거의 뭐 비겼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2차 포탑을 밀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되면 또 기묘해지는 게 트위치 턴이 오거든요. 또 스펠이 전멸 턴 옵니다. 자라바네가 제일 신경 쓰인 스펠이 또 전멸이죠. 전멸 뭐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타가 갈릴 수도 있어요. 자 와드 뽑고 바론 주변에 와드 싸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레이브즈 좀 멀어요. 그레이브즈 멀어요. 이거 끊기면 큰일 나죠. 네. 갔어요. 지금 사실 가장 좀 아쉬운 쪽이 이제 이블린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트라이 하기는 데미지 블리츠도 좀 부담이 있죠? 네네. 아까랑은 다릅니다 상황이. 자르만 예언장이가 매우 안 맞았고 맞고요. 라인은 MIG가 좋습니다. 바텀 잠깐 라인 먹으려는 챔프들 끊는 게 양팀 입장에선 베스트인데 그걸 위한 눈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레네톤이 지금 레네톤 좋았고 불렸어요. 나비 나비가 죽겠는데 나비 하나 큰데요. 이거 커요. 아,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이거 너무 큰데요. 바로 바론이죠. 헤일이 이거는. 없어요. 헤일이 물의 감옥도 없고요. 자 태양불 건방토 때문에 얻어맞고요. 그래서 바론 안 가면은 오히려 가능성 낚시 시야가 없으니까 낚시 아 이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리산드라 공포 리산드라 반짝이 공간 받고요. 조냐 한번 쓰고요. 레넥톤이 다 맞았죠. 이블린 옆구리 레넥톤이 크레이브즈가 안 녹아요. 트위치 탈진 잡았어 크레이브즈 이거예요 공포 피를 약해요. 야 그레이브즈 야 이거 피를 라일락도 잘했죠. 이블린이 한번 보여줍니까 라일락. 이걸 이깁니다. 한타 집중력! 와 확실히 그 연막탄이 연막탄이 들어갈 때 진짜 여기인 씨의 정말 좋은 스킬이라서 이게 저희가 관전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 연막 당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상판에 안 되거든요. 와 이블린 이걸 너무 잘해줬고 그래브가 사실은 레넥톤 때리는 딜을 못했거든요. 리산드라 존나 시간 동안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옥중이 먼저 미는 쪽은 LGI 팀입니다. 피엘의 선수가 트위치 뭉개 대박이었어요. 잠깐 자르반 잡히더라도 그림 살려야죠. 자르반 잡히면 바론 먹히거든요. 이거 오? 잡히면 바론 먹혀요. 연막탄 성님은 상님은 아 자 그래도 자르반 하나 잡히면서 억지로 민 거는 이득이죠. 이건 바론 타임이 나와요. 봇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 바텀 이블린이 밀고 자, 네. 자 지금 리플레 보나요? 예 이상가 시간 잘 끄면서 여기서 자르반의 판단이 트위치에 보여준 게 그레이브즈가 세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하죠. 옆에서 라일락 선수가 시선 한번 끌었었고요. 트위치가 딱 물어주고 여기서 궁 잘 들어갔네요. 정 넘어서 빨리 뽑기. 와 여기서 이블린이 뒤에서 깨알같이 다 딜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다 등 돌려서 그레이브즈 점사인데 그레이브즈 한번 쓱 빠져버렸거든요. 그 타겟팅 갈렸을 때 이번에 이블린 그리고 저 연막 위치도 굉장히 짜증나는 위치죠. 저거요 저게 궁극이에요 지금은. 네.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못 안 보였어요 지금. 자르반이 딸피가 자르반 잡기도 애매한 판단이고 안쪽으로 들어서 그레이브즈 무는 판단도 애매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안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자 어쨌든 바론 턴 왔으니까 바로 먹고 있어요. 자 바론 이거 못 가나요? 주네요 주네요. 아 주네요 이거 그냥 이건 주네요. 이거 줍니다.
바로를 주고 억제기 밀었으니까 시간 잘 보면 우리 턴 온다는 얘기죠. 와 근데 지금 봇 1차 타워가 너무 크네요. 아까 봇님 라인이 바텀라인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네 그게 있으면은 지금은 라인 고치기 통해서 바로 버프 타이밍은 그냥 날려버리고 오, 그냥 이거? 힘으로 밀자는 거죠. 힘으로 빨리 밀자 것도 미는 거지만은 오는 걸 짜를 생각하는 거죠. 네. 봐주는 밀고, 거죠. 네 봐주고 라인 따라 쭉 밀면 일단 바텀라인 한번 썼습니다. 5000골드 차이. 그레이브즈가 아까 레넥턴한테도 딜이 그냥 팍팍 박혔었거든요. 아 무한회동 나왔었네요. 자 와드가 어이구 남이 노다지 밭 이게 뭐죠? 야 주변 오지마 네. 이런거죠. 나 혼자 노다지, 여기 노다지. 야 본밀어 여긴 내가 정리한다. 본라인 네. 정리하세요. 저 탑에 와딩 할게요. 아 하나 못 먹었네요. 자르반 수호천사 이블린 템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레이브즈가 무한의 대검도 나왔고 네. 운전자 망토에 아까 교전에서도 이블린이 어떤 딜을 기여를 많이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 분산 거 어그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트위치가 이블린 딜에 대한 압박도 느껴야지 엘자이스에서 이거 물 들어왔어!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피들로 갔어요! 공포 없습니다! 다음 2차! 어? 어? 아 예 공중전? 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게 바로 날리는 거예요. 바로 타임이 너무 쉽게 넘기는 거죠. 추가적으로 바텀을 압박을 해도 되고 바론 너무 탑, 쉽게 날렸습니다. 탑라인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그렇죠. 바텀 정리하면서 가자. 라인이 숙제입니다. 지금은 양팀 다 라인이 숙제예요. 한타가 비슷하긴 해. 하지만 어 근데 이거 소천사 어마어마하게 빠지. 자 자라만 스킬 한번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소천사. 죽는 자리 나쁘지 않아요. 자 소천사 때문에 헤일. 자 이거 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리 궁 한번 끊겼어요. 자, 아 이런 식으로 아, 리산드라가 멀어서 서로 주고받고 네네 지금 자르반 너무 패닉이 들어갔어요. 아 소천사 토마하게 빠졌네. 정말 토마하게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순간에 빠져야 되는 소천사인데 그렇죠. 어 불려요? 이블린 아 이거 이블린 자 끝까지 아 잡히죠. 끝까지 잡힙니다. 끝까지 W 아꼈습니다만 이건 빨리빨리 라인 밀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죠. 네. 자 탑이 근데 라인이 워낙 좋아서 일단 레넥턴이 탑 정리. 네 서로 뭔가 실수가 발생하는데 결정타는 없어요. 이럴 때 경기는 예스잼. 어쨌든 뭐 지금 바로 온 타이밍에 큰 피해 없이 네 넘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억제기를 먼저 민 거 먼저 민 쪽은 엘자이미 팀 글로벌고도 5000골드 시간 40분 넘어가고 41분 넘어가고 있고요. 화력은 트위치의 승리입니다만 무빙을 통해서 실제 딜을 더 넣기 쉬운 거는 또 그레이브즈. 트위치 놓치는 순간 LGIM은 굉장히 허무하게 한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트위치 14킬 그레이브즈. 어 이거 어? 아이고 자 왼쪽 한 거 받고 자르반이 아, 물렸거든요 지금. 자르반 이게 LGIM도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는 게 이블린이 죽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블린 쓸데없이 큰 지팡이 들고 일단 합류를 해주고 있죠. 드래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큽니다. 어, 미드 2차 쪽 노리는 것 같죠? 기회합니다. 마르쪽 두 명은. 자 어쨌든 지금 그래브지 세팅 자체는 굉장히 스킬딜에 아 이거 줘야겠네요. 하다가 잘 나온 세팅이에요. 타이밍 잘 잡았어요. MIG 미드 2차 밉니다. 이러면서 슈퍼미니언 같이 정리해주는 바론이 얼마 안 남았죠? 좀만 버티면 돼요. LGIM은 시간 끌면 탑 괜찮습니다. LGIM 입장에서는 바텀도 좋고요. MIG는 근데 이제 미드에서 물러서는 순간 라인 관리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여기서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실적 아 바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싸우고 싶을 건데 안 싸워주죠.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블린 탑 정리 네. 한발 해주고 바론 빠지고 수호천사 찼을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죠. 바론 빠졌고요. 억제기 재생성 그 사이에 MIG도 이제 리셋이죠. 이제부터 한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론도 없고 억제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싸우느냐도 중요해요. 어? 레네톤? 어? 자 지금 그레이브즈 못 먹었는데요? 그레이브즈 못 먹었어요. 아 자 뒤로 자 자르반 잘 되었어요. 자르반 사람들아 못 갔어요. 뒤로 빠졌어요. 자 피드스 전사는 아 트위치가 광역필이 너무 세요. 이야 트위치 너무 세요. 광역필이 너무 세요. 그 리산드라 지금 쭉쭉 빼버리니까 다 죽죠. 리산드라 뭐 잘 되었어요. 아 이번에는 레넥토리 스킬 다 뺀 것이 이블린 근데 탑에 있었군요. 네, 그 리산드라 이거 아래쪽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도와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 그리고 리산드라가 아 근데 아이리 와요. 억지기까지 힘들죠. 억지기 힘들어. 이거 오히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었죠. 이거는 네 점화 아이고
자, 그리고 리신이랑은 이미 도착? 억지기 못 밀었어요. 억지기가 포탑도 못 밀었습니다. 와, 아까 뭉쳤는데 트위치가 두 방 긁으니까 체력이 반이 날아갔거든요. 저 리산들아 시간 끌면서 어떻게 혼자 못 막지고 안전한 이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옵니다. 라인몹이랑 챔피언들 와요. 그나마 빨리 나오는 게 10초 남은 남이인데 이거 억지기 물고 털릴 것 같죠? 남이 이제 헤일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탑라인 그렇게 시간 끈 게 마주 던지는 플레이까지는 아닙니다. 전멸! 판단 좋아요. 자, 이제 끝날 뻔했는데 억지기 못 지키죠. 이거는 억지기까지만 밀고 일단 빠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죽었으면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집나죠. 대장면인데 결론은 네. 트위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코로 선수가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를 던져놨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 발로 찼었군요. 아, 프라임 선수가 이거는 프라임 선수 잘했네요. 야, 그리고 여기서 트위치가 쓱쓱 긁으니까 저거 와 찔 보세요. 저거 만약에 트위치를 일산드랑 부었다면 저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빠졌나 했던 의문이 프라임 선수의 아 이거는 코 선수의 미스가 아니고 당 그냥 네 미신이 잘한 거네요. 재밌었습니다. 이거 리신 슈퍼하드 K죠? 45분 흘러가고 있어요. 글로벌 골드가 어느새 많이 벌어졌습니다. 8천 군데 차이. 트위치 은신. 비드 못 빠졌어요. 자, 미드 쪽, 미드 쪽.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매우 잘했어요. 아, 잘해봐, 잘해보. 헤이. 그림 좀 멀어요. 그림 좀 멀어요. 그레이브스가 멀어요. 너무 멀어요.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프레임 좋았습니다. 잘 살렸어. 잘 빠졌어요. 물의 감은 정말 좋았고. 네, 빨긴 뭘 빨아요? 너무 아슬아슬하네요. 트위치 소천사입니다. 이제 트위치도 소천사. 아이고 또 바론. 근데 이거 민병도 신고 잘 막을만 거리거든요 이게. 헤일 없어, 헤일 없어. 근데 반대로 피드도 궁이 없고 지금 막을만한가? 트위치가 소천사. 헐렁제치 없고요. 이거 막을만한데 모르고 있죠. 안 밀려도. 빨리 가면은. 아니요. 이게 빨리 가면 막을 잡았는데. 매우 체력 너무 없는데요. 자. 바로 뭐 보내줍니다. 중구요. 이러면은 많이 힘들어졌죠. 글로벌 골드 9000 골드 차이. 그렇다고 지금 바로 먹고 빈 사람한테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미드 들어오면서 하다가 푸시? 이게 글쎄요, 지금 빈 상태가 아니라서 시간 끄는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네네네. 최대한. 네, 그 시간 끄는 거죠. 탑도 안 좋고요 지금은. 드래곤.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아, 트위치 소선사. 라인도 안 좋아요 지금. 억지기까지 밀렸고 바론까지 있는데 라인부터 빨리 정리해야겠습니다. 트위치의 수호천사가 저게 잘하면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기 순장시티가 지금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배신 들어간 거라 리산드가 정말 잘 모으면 저게 또 역으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트위치가 수호천사 빠지면 최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타 벌어진다면은 물론 많은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수호천사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신발을 헤르메스로 갔다는 거 자체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그레이브즈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엘자임 조합 자체가 한 방이 있는 조합이고 MIG 블리츠 조합이 약점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는 결국 한타 집중력이 이제는 우리를 갈 것 같습니다. 뭐가 없죠? 한타 공포예요. 자, 근데 이거 매혹? 매혹 맞았습니다. 공포 때문에 안 가요? 이걸 거꾸로 보면은 매혹에 빠진 거고요. 자, 근데 이거 억지기 지면 와 레렉톤이 잘하면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왔어요. 헤마시아 헤일 좋아, 헤일 좋아요. 아니 대급변 때문에 이블린이 헤매나 공포 났어. 이블린이 아무도 없었어. 리산드 스킬 잘 들어갔지만 아 크로노프요. 트위치가 건재합니다. 수호천사도 안 빠졌어요. 공포가 공포네요. 수호천사 있거든요. 빼고요. 자, 이 다음 경기가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림 한번 보여주면 일단 더블킥 그레이브즈! 남이! 탈진! 탈진! 자 이거 탈진! 매우! 오! 1대1대! 탈진! 잘 막! 막았어요! 억지기 막았어요! 아 트위치가! 억지기를 막았고 트위치 수천사 뺐어요. 자 이거 근데 이게 미드 막으러 가면은 억지기 밀겠다는 거거든요? 노리나 이거 노리나? 이걸 노리나요?
아니 저 잡지는 빠지라는 거죠? 네, 빠지면은 너 미드에 슈퍼 미니언 어떻게 할 거야? 미니언 나왔어요. 어? 보셨어요? 보셨어요? 빠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아 지금. 아 이거 밀린다. 정렬 모란거 모란거. 자 이제 에어본 없으니까 되게 깨는 거죠? 업체 민거까지는 좋은데 전멸이 빠졌다는 거는 이거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네. 자,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투옥쟁이 밀렸습니다. 아 대격변 때문에 이블린이 헤매요. 이블린이 그래서... 있다가 네. 이거 3회 오보니까 4회 오보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대표이 잘 들어갑니다만 이블린이 빙글빙글 스킬을 못 써요 스킬을 그러다가 공포 뒤에 가서 미스안드라 스킬 잘 돌렸거든요. 아 이블린이 아무것도 못하네요 안타에서. 미스안드라 스킬은 정말 잘 돌렸어요. 레전드는 백두 선수의 기약이죠. 그리고 슈어가 아 진짜 플래스틱이 정말 깨알같이 저 공포 때문에 이블린이 아무것도 못하고 한타에서 결국 전사하는 모습. 근데 그리고 총알 한 방 한 방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그리고 필레 선수가 근데 이 와중에 진짜 그레이브즈가 네 딜 잘 넣어주면서 한방 딱 빼놓고 자르반 부은 거 자르반이 에어본으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에어본 이게 네. AD 캐리죠. 와 정화. 진짜 딜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네요. 와 저거 정화 못 썼으면 매우까지 맞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앞전멸로 마무리하는 느낌. 전멸 탈진 통해서 자기는 죽었지만 아래를 잡을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준다는 잡고 여기서 사실 트위치가 너무 셌죠. 크릭 511. 아 힘들어졌습니다. 엎드게 두 개나 밀렸고 트위치가 지금 소천사를 그냥 팔아들고 벤시 장막을 네 탁월한 선택이죠. 전멸도 없는 상황에서 소천사가 있어봐야 사실 큰 의미도 없고요. 어? 대신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갔죠? 아, 하지만 아, 네. 저 맞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브즈는 헤르메스의 10m 이거 밀리면 진짜 답이 없죠? 이거 밀리면 탑도 거의 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바로 나오거든요. 곳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이블린이 조금 더 딜을 넣을 수 있... 자 이블린 그래도 존야의 모래시기가 나왔네요. 어, 저 헤네톨이 너무 탱키해서 이 경기 엘자임 이 경기 엘자임 지면은 체력적으로 저 손해가 커서 힘이 좀 빠지거든요. 이 경기 지면은 50분 경기에요 지금 이게 51분 네 이긴 팀은 기세가 올라와서 괜찮은데 진 팀은 힘이 쭉 빠진단 말이죠. 자 바텀 쪽 이블린과 아리 아 아리가 이블린이랑 스킬됐어. 이거는 바텀 쪽에서 날 잡냐고 이블린 잡았죠. 그레이브 잡았어요. 여기서 경기 끝나는 분위기죠. 나랑 다리야 이발지 블리츠 희망이 없어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네요 저 방금 거는. 라일락 선수가 뭔가 혼자 만들어보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다독이 됐어요. 그렇죠. 비싼다 이렇게 센데 이렇게 잘 그래서 아리 잡고 싶네요. 이렇게 센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저한테 끝나버렸죠. 남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의미 없죠. MIG 블리츠 50분에 52분의 혈투 끝에 네 LGIV 팀을 잡아내면서 넥서스 부딪힙니다. 동점 만들어내면서 3경기 갑니다! 야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긴 팀은 기세가 오르겠고 LGM 이 팀은 정말 끝까지 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졌어요. 52분의 결투였습니다. 네 뭔가 조금 조금씩 발생한 실수가 서로 있었습니다만 글쎄 거기서 한 번 더 실수를 한 게 라이아 선수가 되면서 네. 경기 한 번에 끝나버리네요. 39대 26 52분 경기였는데 분당킬이 1킬을 넘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싸웠고 네. 아, 이 라일락 선수의 이블린 정글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활약하지 못하면서 네. 네. 자르반과의 호흡도 사실 좋죠. 네, 그렇죠. 자르반과의 호흡이 사실 좀 아주 힘든 부분도 있고 네. 그 피드스기 깨알같이 또 공포와 네. 침묵 아. 이게 너무 한타에서 치명적이에요. 네. 그 또 이블린 템이 너무 지금 보니까 너무 안 나온 상태라서 네. 뭐가 안 될 템이었죠? 템 상황이 이거는 3경기 또 픽벤의 핵심 카드 중 하나는 캐리 원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인벤보다는 양 팀 다 트위치 벤 쪽에 이제는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그러면은 베인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고 그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서로. 그 와중에 또 백규 선수의 그레이브즈는 어쨌든 네. 아 명품이에요. 네, 훌륭했습니다. 진 팀에서 그에도 유일하게 좀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운명을 가를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